심방세동이나 또는 심실빈맥 같은 그런 아주 좀 힘든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성공률을 70에서 한80% 정도, 한 20, 30%는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톡톡 오늘도 가영!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의 건강톡톡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정맥의 시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가영! 오늘도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또 봬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부정맥의 증상과 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술 치료도 좀 증상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시술 방법은 부정맥의 종류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맥성 부정맥인 경우 또는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시술 방법이 굉장히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서맥성 부정맥, 특히 이제 심장 맥박이 너무 느려 가지고 어지럽거나 또는 쓰러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기계를 이제 몸 안에다가 삽입해가지고 심장이 너무 늦게 뛰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로 뛰어줄 수 있는 그런 보조 박동기 같은 거죠. 박동기를 몸 안에다가 심어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돌연심장사를 하다가 돌연심장사 때문에 이제 살아나신 분들,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2차적 예방을 위해서 이식형 제세동기 같은 걸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빈맥성 부정맥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이 그 치료 방법의 시술적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몸 안에다가 이제 전극을 넣고 그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는 냉각 도자 절제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갑자기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맥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기적 동률동 전환술 같은 그런 시술 방법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술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먼저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이제 삽입술은 이제 몸 안에다가 기계 장치를 이제 넣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기계를 넣는 방법입니다. 인공심장 박동기는 한제 손바닥에 한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해야 되는 조금만 이제 납작한 기계인데요. 이 기계는 보통 저희가 오른손잡이들이 많기 때문에요. 심장은 왼쪽에 있고, 왼쪽에다가, 왼쪽 가슴, 피부 밑에다가 한 5cm 정도 째고, 거기다 포켓을 하나 만듭니다. 그 포켓에다가 저희가 기계를 넣고,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 혈관에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그 혈관이 심장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심장에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감지하고 있다가 맥박이 늦게 뛰게 되면은 이 기계가 알아서 전기를 이제 흘려줘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적어도 한 60회 정도 이상의 수축을 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심장 박동기입니다.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거든요. 저는 지금 교수님이 막 아이언맨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기기는 사실 개발된 게뭐 100년씩 된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인공심장 박동기는 몸 안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는데 이게 점점 배터리도 소형화되고 알고리즘도 좀더 회로도 좀 간소화돼가지고 굉장히 얇은 이제 박동기가 났고요. 예.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이 납작한 기계를 넘어서 가지고 한 볼펜 심지 정도 되는 무선 박동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슴 쪽에다가 절개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저희가 심장에다 바로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심장 박동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된 상태죠.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인공심박동기나 제세동기는 한번 이식하고 나면은 좀 어떻게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재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물론 한번 시술해서 영구적으로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지는 못했고요. 인공심장 박동기나 또 이식형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모두 전기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라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보통 한 10년 안팎이 되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정도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교체해 주는 시술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삽입형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일반 인공심장 박동기보다는 조금 큽니다. 커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삽입형 제세동기는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겼을 때
전기적 쇼크,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조금 큰데, 게다가 이제 여러 차례 전기적 쇼크가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살아나는 경우는 그 배터리가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이 다음으로는 전기적 동률동 전환. 네, 이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심장에 좀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를 흐리게 하는 걸까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네. 전기적 동률동 동률동 전환술이라고 전환. 하는데, 실제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 그 후후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실제 이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심장 마사지 압박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이제 리듬을 체크하고 나서 리듬이 이제 샥이 들어가야 되는 리듬이다 하면은 패드를 갖다 대고 샥을 치게 되면은 전기적 충격이 돼가지고 심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걸 이제 왕왕 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컴퓨터를 여러 가지로 고치는 방법을 해보지만 되지 않았을 때는 네. 가장 좋은 것은 껐다가 다시 아, 키는 저는 거죠. 이렇게 때리는 아, 때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껐다가 다시 키는, 네네. 이제 껐다 키는 거. 부팅을 다시 시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심장에 부정맥이 막 돌고 있고, 이런 부정맥이 약물 치료나 그런 거 되지 않고 환자분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의식이 자꾸 혼미해진다, 이런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런 건 다른 걸 기다릴 수가 없고 저희가 전기적 충격을 줘가지고 전기적 동률동 전환술 또는 제세동이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심장을 다시 리셋을 시키고 부팅을 다시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주파 전극도좌 절제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수술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고주파 전극도 절제술은 빈맥성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빨리 뛸 방법인데요. 때.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뛰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맥박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맥박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 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장을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규칙적으로 뛰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 다른 곳에서 막 120회씩, 130회씩 빨리 뛰게 되면은 자기가 60에서 100회 뛰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빨리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약물적으로 치료해서 억제를 해주거나, 또는 아예 이 부위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이제 없애주는 방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시술로 우리가 대퇴부 쪽에다가 혈관 주사를 놓고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몇 개의 전극 도자라는 이제 관을 몸 안에다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삽입한 그 관을 이 심장까지 연결되게 되면은 심장 어느 부위에서 부정맥이 생기는 저희가 잘 찾아가지고 찾아서 그 부위에다가 국소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그 부위에 있는 부정맥이 발생되는 부위가 차단이 되게 되면은 이제 빈맥성 부정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몸 안에다가 관이 늘어나면 관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굉장히 많이 쬐야 됐었는데, 이제 3차원 지도라는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다가 우리가 넣어 있는 카테터의 위치가, 도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이제 그림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컴퓨터 모니터에다 띄워주게 되면은 저희가 환자분의 시술을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점차 그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부정맥 환자의 경우에 모두가 이렇게 시술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좀 시술 치료가 어려운 환자분들도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 네.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필요하면은 시술적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나 과음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인자들을 충분히 없애고 제가 일시적인 약물 치료한 다음에 증상이 다 좋아졌으면은 그런 분들은 시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맥이 남아 있거나 그런 부정맥을 인해서 자꾸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시술 부위에 따라서도 또는 부정맥이 어디 생기는 그거에 따라서도 시술 성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심장이란 것이 작은 동네지만은 이 작은 기관에서도 발생되는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어떤 부위는 쉽게 없앨 수 있지만은 어떤 부위는 굉장히 어렵게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마다 다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정맥 시술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활동, 일상생활 다 가능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극도제 절제술을 시술 받고 나면은 보통 6시간 정도 치열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하시고요. 인공심장 박동제라든지 또는 삽입형 제세동기 같은 섬액성 부정맥 환자분들이 이제 부정맥 시술을 받아가지고 몸 안에 이제 기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시겠죠. 시술한 부위가 좀 통증이 있거나 진통제를 드시면서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시술만큼 중요한 게 시술 후의 관리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많이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섬액성 부정맥 환자분으로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라는 이제 기기를 이제 삽입하시게 되면은 일단 시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5cm 정도 이제 수술 부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테이프로 붙여놓거나 이제 꼬매게 되는데 그 부위가 이제 물에 닿지 않도록 한 1, 2주 정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심장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팔을 좀 많이 움직이시거나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드시거나 또 어디 매달리거나 그런 경우는 심장 박동기가 어떤 선이 당겨져 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보통 조심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극도제 절제술 같은 이제 빈맥성 부정맥을 치료받으신 분들은 사실 시술한 부위가 이제 심장 안쪽 있고 이 부위는 사실 환자분이 조심하실 건 없고요. 전극도제 절제술에 이제 관을 넣기 위해서 대퇴부 쪽에 이제 주사를 맞았던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위에서 아주 드물게 좀 지연 출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만 이제 조심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 재발하지는 않을까요? 네,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100% 한 번에 시술로 치료가 되고 그러면 아주 좋겠지만은 네. 실제 우리가 부정맥의 원인을 아직도 찾고 있는 그런 부정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성 심지상소 빈맥이라는 그런 특별한 부정맥이 있는데요. 그런 부정맥은 몸 안에 어딘가 필요 없는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찾아가지고 이제 전기로 없애주게 되면은 95% 거의 99% 완치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분들은 재발의 가능성이 한 1% 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심방세동이나 또는 심실빈맥 같은 그런 아주 좀 힘든 부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성공률을 70에서 한 80% 정도 한 20, 30%는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도 재발률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시술로 재발했다고 반드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재시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톡톡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부정맥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정맥의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영이는 가영! 가영.